아카베 구워있는데 블리트 잡을 수 헐. 근데 붕대 이득 보기 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엘리트 해측. 보초 기각이네, 보초 기각. 근데 첫 엘리트는 빨간 맛 아니었음. 보초기 맞춤 실력겜. 최대 체력 보조기 극혐이네. 미션 성공. 아이고 후왕후왕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때릴걸. 이 군대 뒤에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된. 망했음. 도갈까지. 아니 유물 미쳤는데. 아싸 바나나. 바나나 만세. 빛나나. 그치만 라다블린 머리가 괜찮아. 머리 하나 정도는. 선장의 탈륜 단검 투척. 살짝 긁힌 것뿐이야. 처분? 처붕? 처분 붕대? 강화는 뭘 강화하지? 신경독? 능지? 예비?
공대 개수님. 아이고. 약과 착각했다. 연극. 소수 연극. 유물 꼬라지 마라. 아니야, 다른 유물이 잘 떴으니까 보스 유물이 좀 그지가 될 수도 있지. 엘리트 많이 잡아서 점수 노려볼까? 와, 생방. 어서오세요. 고개 들고 가는 게 맞겠지. 버리기도 넣을 거고. 승밀? 랴카. 랴카 넣어도 되겠지. 근전 있으니까. 제거 좀 제발요, 선생님. 이런. 정혼돈 좋다. 어서오세요. 엘리트 세 마리를 잡을 예정인데. 아씨, 똥 공격수. 아, 전략가. 거지 같은 게임. 곰은 배가 고파요. 미션이 뒤에 잘려서 무슨 미션인지 잘 모르겠다. 대곰. 와, 미친. 잉크병 발놀림. 어, 나도 얘네들이 나와. 아, 얘네들 너무 세.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더럽게 세.
에반데. 아니 뭐 저렇게 세냐 잠깐만. 아니 아 왜 이렇게 세. 아니 아 정신 차려봐. 아니 더럽게 세네 진짜 저거. 차라리 뱀식물 이딴 거 좀 잡았다. 아 이게 어떻게 일반 무비야 엘리트지. 쓰레기야. 아 너무 쓰레기 게임이다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아휴. 개꼽다 진짜. 전략가는 또 어디갔어? 왜 안나와? 아니 뭐 저런 일반 무비 다 있냐 진짜. 아니 도박집까지. 전등 아이 골드 700인데 얼알? 유독가스? 고개 하나 더 할까? 전략가 고개 고개 아니 그 개선된 도박은 언제 나오냐.
유독가스는 들고 다녀야겠다. 강화는 괜전에 때려야 되나? 어차피 북대로 강화할 거니까 발돌림은 큰 도움 안 되겠다. 근데 저 얼알 이럴 거면은 얼어붙은 알은 왜 샀대? 아 위풍 아카베 코아 길러다가. 개노삼이 없는 맵이었다. 돈도 남겠다. 유독가스 하나 강화하려고 사긴 했는데 별로 잘한 짓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경독도 예비도 강화 못했고 유령의 영상? 디펙트 심장 클 걸면 누가 하기나 한답니까? 이상한 작당 모의하고 있어. 내가 왜 해? 100만원 걸면 함. 이펙트는 캐릭터가 아니다. 아니, 아예 저
기맥히게 고개만 골라서 버리네. 유독가스 있으면 부원버가 되기는 되는 캐릭터.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알두갠데, 판도라 가자. 이력가에 설치까지 좋습니다. 잘 나왔다. 략가 나온 게 정말 잘 나왔다. 략가 안 나왔으면 3코덱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산단 도박 어디 갔니? 세망으로 힐할 것 같으면 저거 커피 드리퍼 나왔으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탈출. 3코덱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진 않고. 걔도. 아이스크림 아깝네. 걔도 언제 줌? 계산된 도박 독지. 아 독지 괜찮았을란가? 그래서 파워카드 더 넣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파워카드가 지금 되게 많아도 너무 많아. 어서오세요. 탈출구가 이미 있었네. 변수 펜수님 없으세요? 약간 슬치. 낡은 동전. 총매. 총매 예방한 거 아닌가? 아님 공포.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총매가 지금 쓰기 힘든 게 유독가스가 턴을 넘겨야 올라가니까. 공포. 핑핑이 잡을 게 지금 없긴 하네. 근데 붕대 흐리타미면은 핑핑이구나. 그리고
능지처참으로 천천히 썰어서 잡으면 됨. 곱창.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곱창이 물론 강력한 건 맞지만. 아예 파워카드 드럽게 맞네. 심장 전하려면은 깨시 포션은 들고 가야겠네. 그리고 지금 맹독 한 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나올 거면 대다돈이 제일 낫긴 한데, 그거 얻은 것도 지금 자리가 있을란가. 물론 자리가 없어도 필요하면 넣어야겠지만. 판막 두 번째 보스 맞추기. 도누데카 나오지 않을까? 근거는 없음. 아무튼 나오네. 펜터 그래프 파워 포션이라니. 파워 드럽게 맞네. 수리 능숙 마름쇠. 심장 잡으려면은 좀 꼽지만 마름쇠 넣어야겠다. 파워 카드 넣어놔서 좀 불편하긴 한데. 서분 지울까? 똥 공격 세울까? 위장 먹으면 지금 생존자 예비 신경독 할만하네. 나이스. 천천 능숙.
아, 손... 접... 설치로 유령도 코프트 낮춰놔야 되는데. 무색 포션 설치 설치 근데 굳이 저거 저거는 버릴 필요 없지 않나? 탈출구 포션 버리지 말고 그냥 먹을걸. 어차피 세방으로 피는 다 차니까. 파워카드 들을게 만든 킹샤는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깨시 8개면은 심장 어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창방은 대충 유령의 영상 쓰면 될 거고 게시가 상상 속에서 좋지 않은 가시였구만. 망토와 대한 검 전략가 돌려야 되니까 카드를 넣기가 좀 그렇다. 얘도 마름쇠로 잡아야 되나? 손님이로군. 손이 마냥 꺼져. 나는 달팽이 손님 할 생각 없는데. 사람 모양 금강점
아, 점투. 결패 진짜 꼴보기 싫네. 일 하는 둥 안 두는 석재 달력. 탈팽이 한참 때리는. 탈팽이 잠들어서 이겼다는구나. 달팽이에겐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친다는 것이죠. 개 노들이라 심장은 깨시로 잡아대고. 근데 지금 덱에 파워카드 엄청 많아가지고 덱 좀만 말리면 바로 맞을 거라서. 근데 이러다가 도두데카 나와가지고 또 도두데카 판금 올리고 그러면은 기가 막히겠다 진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왜 카칸데? 아니 산막 보스 바꿔줘. 아 나 이걸 실패하네. 안돼. 이걸 봤네. 고개색 다 밑에 처박혀있고. 아 저거 늦게 쓸거야. 힘 깎을 때 쓸 수 있었는데. 퀴즈핀 아이 은지자매 이거 그냥 이긴걸로 쳐주면 되나. 보스가 서렌 치는 기는
또 프리타임 끊기면 안 되니까 프리타임 돌리려고 벨가 또 빨리 돌려줘야 되고. 그래도 아까처럼 달팽이가 12장 컷 하진 않으니까 달팽이보다는 잡기 편하겠다. 아, 잘못버렸다. 대충 독이나 쌓아놓으면 되겠지. 무료즘. Prism is not free. 딜카드 강화자 손가락 아픈데. 오렌지 알약. 알약 있으면 이제 유령의 형상 바로 갈겨도 돼. 그러면은 연금 때려치고 잔상도 뒤로 빼놓고 이번 턴에 안 써도 되죠. 헐. 불편하네. 그냥 바로 형상 써야겠다. 얘들한테 맞고 싶지 않아. 파워카드 많으니까 초반에 뭐 올리기 되게 힘들다. 연금 필요없지. 게시 포션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근데 지금 게시 포션이 웬만한 포션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
지능 처참. 사실 뭐 이 정도 했으면은 깬 거라 마찬가지라 하나 더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안 넣을래. 저 몸풀기 잘 나왔다. 어서오세요. 아이 능지 쳤어. 아이고 방어도 다 날렸네. 잡긴 잡았네. 게시가 워낙 세서. 고개 맨 밑에 구라 박혀있는구나. 기분 나쁘네. 이미 심장이 허접이 됐다. 게시 데미지 만족스럽다. 이러니까 롱맨도 한 방이지. 석재 달력한테 키를 줄 수 있을까? 벌집도 셌겠다. 벌집 몇 대미야? 힘 6이니까 45대. 별로 안 세. 달력힐 심장 허접해. 근데 붕대 세모항 도갈 뭐 깨라고 나왔네. 맵이 시드가 에 완넘이 아니었어? 거지 같은 달팽이 나와가지고.
파워 카드 조금만 덜 넣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아, 그리고 저거 구렁이의 반지가 너무 구려.